일단은 제가 먼저 인터뷰 요청을 했고요. 인터뷰 요청을 한 이유는 뭐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초등학교 때 성폭행을 했다. 그런 성폭행범으로 낙인이 찍혀 있고,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숨고 싶지 않고요. 당당하게 나서서 이 일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싶고, 그래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였습니다.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, 전혀 저와는 무관한 일이고, 저는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, 저에 대해서 나오는, 뭐 피해자 쪽에서 나오는 모든 증언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, 그런 행위에 대해서 차마 제 입에 담기도 정말 불쾌할 정도로 저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하고 싶은 얘기는, 피해자 쪽에서 협박과 회유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,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할 거고요. 그 기사가 나온 날 그 피해자 쪽 후배라는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. 제가 아는 선배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, 그 후배가 하는 얘기는 피해자에게 형이 가해자면서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냐, 이건 아니지 않냐, 그렇게 말을 했더니 피해자 쪽에서 그러면 기성용 선수와 조용히 만나서 사과를 받고 끝내고 싶다,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나는 사과할 게 없고 나는 미안할 것도 없고, 너네가 사과를 하고 나한테 너네가 그 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한다면 내가 선처를 하고 만나볼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, 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. 그 가운데서 후배가, 뭐 저는 그 후배랑 전혀 일면식도 없고 피해자와 그 후배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고 또 연락을 하는 사이인데, 그 후배가 저한테 그랬습니다. 그래도 형의 직속 후배고 같은 축구인으로서 형이 한 번만 다시 만약에 그쪽에서 잘못을 인정하면 형이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안 되겠냐. 그래서 제가 알겠다, 그러면 일단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라,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.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 인터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, 인터뷰를 기성용 선수는 무관하다, 기성용 선수는 이 사건에서 전혀 무관하다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기다렸고, 그 후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왜 인터뷰가 안 나오냐 라고 물어봤고, 그쪽 피해자 측에서는 계속 인터뷰를 한다 해놓고 결국에는 지금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제가 여기서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그 후배도 어제 방송사랑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고, 언제든지 그 친구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. 협박이라는 것은 제가 누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이 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을 하는 게 협박입니다. 회유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이거를 덮어주라고 절대 얘기한 적이 없고, 그것은 모든 통화 내역을 다 공개할 수도 있고,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왜 그런 기사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. 언제든지 그 후배가, 그 후배는 지금, 그 후배도 지금 피해자의
중학교 때 피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그 후배 친구들이 그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. 그래도 그 피해자는 자기의 선배로서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그 피해자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피해자 쪽에서 그 후배를 이용해서 지금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고 증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명을 하면 될 일인데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지금 저한테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이 생활을 하고 저와 같이 숙소 생활을 했던 동료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연락이 옵니다. 저는 그 친구들하고 아니 후배들하고 20년 넘게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. 한 번도. 근데 먼저 연락이 옵니다. 그리고 그때 상황, 그때 당시 생활하는 거나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설명할 수 있다고 지금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. 저는 언제든지 그 친구, 아니 그 동료들, 후배들 언제든지 저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. 그 친구들도 언제든지 돕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증거가 있으면 빨리 공개를 하고 증거가 없으면 사과를 하고 저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활을 했고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충분히 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저는 기다렸습니다. 처음에 저도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고 정말 황당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고 제가 고소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. 그리고 분명히 저한테 뭐 원하시면 다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피해자가 저와 관련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겠다. 변호사한테 전화를 그 말을 전했더니 변호사가 연락이 안 된다. 변호사가 그렇게 기사가 나가면 자기가 대국민 거짓말쟁이로 몰리니 좀만 더 기다려봐라.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.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를 당했는데 왜 그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3자 입장에서 봐서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? 자기가 정말 당하고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면 끝까지 사과를 받든지 싸우든지 해야 될 텐데 왜 자기는 조용히 끝내고 싶어 하고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며 왜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본인이 그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그게 과연 피해자의 모습인지조차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갈 거고요. 꼭 진실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밝힐 거고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앞으로는 자비란 없습니다. 앞으로 자비란 없고 지금 뭐 저를 거의 뭐 성폭행범으로 지금 다 뭐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 역시도 참을 수도 없고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한두 명이 아닙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것도 제가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. 10년 동안, 20년 동안 연락 안 한 친구들이 수두룩합니다. 근데 먼저 연락 와서 그게 말이 되냐?
원하시면 제가 10년 동안 통화 내역을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저는 뒤에 숨고 싶지도 않고 제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저는 앞에 나서고 싶고 빨리 이 일을 뭐 빨리는 안 되겠지만 이제 저도 법적으로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입니다.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들도 잘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제 3자 입장으로서 좀 공평하게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는 언제든 대답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설 수도 있고 뭐 인터뷰 뭐 질문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해 줄 수 있습니다.